걔네 우리의 기억이 뇌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뇌처럼 떠돌아다니는 우주의 파동을 우리가 인지해 기억을 할수 있다고 설명드렸었습니다. 그 우주의 기억의 파동을 뇌라는 사이코메트리 능력자는 기억에도 손만 갖다 대면 과거 미래를 인식 가능했습니다. 그렇다면 우주의 시공간은 도대체 무엇인데 그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을까요? 우리 한번 그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Outer space, and I was sprung out from the earth. 어떻게 보면 시공간이라는 용어 자체가 낯설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시간은 현재를 기준으로 과거, 미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점은 시간은 단지 우리의 인식의 산물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공간이 더 중요한 건데요. 그렇다면 공간이란 무엇일까요? 공간의 사전적인 정의 및 과학을 잘 모르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빈 곳, 그냥 장소의 의미로 아무 의미 없이 쓰입니다. 그러나 최근 여러 연구에서 공간은 물리적인 실체가 있는 것으로 정의되었습니다. 공간이라는 것이 이분 아이작 뉴턴이 최초로 실체가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일명 회전하는 물통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물이 들어있는 물통을 회전시키면 물 자체도 회전 운동을 하게 되고 수면이 오목해집니다. 그런데 물통의 회전을 강제로 정지시켜도 물은 회전 운동을 계속하여 물의 수면도 오목한 상태로 계속 유지합니다. 과학자들은 물통이 멈췄는데 물은 계속 운동하고 있지? 라고 생각했고, 뉴턴은 물이 물통에 대해 운동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물은 공간에 대해서 운동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공간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인데요. 정말 놀랐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공간은 실존하고 매끄러우며 중력에 따라 휘어질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시간과 공간이 결합 가능하여 시공간이라고 하였습니다. 시공간이란 게 실존하며 물리적인 지위를 얻은 것입니다. 아까 공간의 정의를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공간은 보통 비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오늘날 과학자들은 양자역학적으로 3제곱센치 공간에 15개의 원자태과 맞먹는 에너지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빈 공간이 알려져 있는 우주 속의 모든 물질의 에너지 총합보다 더큰 에너지가 있음을 발견한 것입니다. 빈 공간인데 어떻게 그리 많은 에너지가 숨겨져 있을까요? 무슨 과학자들이 계산을 잘못한 것일까요? 홀로그램 우주론에선 이러한 문제를 해석하는 것이 공간에 엄청난 에너지가 숨겨져 있고 그에 따른 숨겨진 질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물고기가 자신이 헤엄치고 다니는 물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고 물고기가 다른 물고기 주변 상황만 인식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물고기처럼 물의 존재, 즉 공간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동안 물질에만 집착했던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이 바다 같은 우주 공간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의 숨겨진 질서는 무엇일까요? 다시 말해, 우리의 두뇌의 기억이 인터넷처럼 공간에 연결되어 있고,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공간이 숨겨진 질서와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공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시간이라는 것은 물리적으로 무엇일까요? 우리 우주는 광대히 넓습니다. 우리는 깜깜하게 어둡지만 사실 빛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한번 태양계 밖에 멀리 나가 보겠습니다. 이 배달 규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약 427광년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눈 베텔기우스 표면에서 빛이 방출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베텔기우스에서 온 빛이 내 눈에 보일 때까지 427년 걸린다고 할수 있습니다. 빛의 속도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계산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베텔기우스의 427년 전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텔기우스의 과거 모습과 우리의 지금은 합쳐져서 우리의 현재가 만들어졌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과거, 현재, 미래는 물리적인 실체가 아닌 우리의 관념인 산물일 뿐입니다.
여기서 재밌는 점은 시간이 존재한 적이 없다면 우리 과거부터 미래까지 정해져 있는 게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 됩니다. 보통 앞전의 공간에 숨겨진 질서가 있는 것처럼 시간도 무언가 정해진 숨겨진 질서가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시공간에 숨겨진 질서가 있어 손만 갖다 대면 과거 미래의 사건을 알아낼 수 있는 사이코메트리 초능력이 실현 가능한 것입니다. 시 우리의 기억도 시공간의 어딘가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공원의 세계에서는 아카식 레코드라는 것이 있는데 이 세상의 모든 일이 기록되어 있는 철적인 무언가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카식 레코드에 접속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알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기억의 원리와 홀로그램 우주로는 시공간의 놀라운 점을 설명 가능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다음은 아카식 레코드와 홀로그램 우주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